드디어 부람 산림사원의 랜드마크인 설죽동산에 왔습니다. 여긴가요? 네, 여기입니다. 와, 무슨 해외에 나오는 풍경 같아요, 진짜로. 아,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는 이제 부람산 힐링타운에서 가장 명소로 알려져 있고요. 이곳은 이제 2005년부터 불법 경작지 정비 사업을 시작해서 백철축이나 자산홍 같은 것들을 심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 약 10만 주. 와. 10만 주의 철축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럼 철쭉이 언제 피죠? 아, 철쭉 4월에 핍니다. 네. 그러면 4월에 여기 오면은 여기가 다 철쭉으로 덮이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철쭉으로 덮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 저쪽 보시면 그늘에 데크도 있고 막 쉬고 계시잖아요. 네. 쉬는 곳도 있고 분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곳도 있고요. 맞아요. 있고요. 저기 애기들도 놀고 있고. 아, 지금도 놀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토존도 많아서 막 아. 저녁에는 불도 켜지고 철쭉이랑 또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 아. 공간입니다. 철쭉 동산에 왔으니까 또 철쭉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산철쭉, 뭐 철쭉, 외철쭉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철쭉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소백산, 뭐 태백산, 지리산, 바래봉, 뭐 황매산 이렇게 다양한 철쭉 축제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 다른 종류의 철쭉이에요. 그래서 소백산과 태백산은 철쭉이 주인공이고 황매산이랑 지리산 바래봉은 산철쭉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철쭉의 꽃말이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사랑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런 자기 사랑하는 분들과 많이 오셔서 다양하게 사랑을 나누고 즐기고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쭉동산 다음에 또 와야겠죠? 네, 네. 4월에 꼭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꼭 기억하시고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